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함께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일상의 기적을 늘 체험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전히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는 일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순종의 결단이라는 카톡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도 정말 그렇게 이제부터 살아보겠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서로 나누는 카톡 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리즈 설교는 마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그 믿음의 간증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교구 목사님이나 교회 연락하시면 얼마든지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일상의 기적 시리즈 설교가 끝날 때쯤 돼서 이제 그 틀이 잘 갖춰져 있게 되었는데 오늘도 제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참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정말 그렇다.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의 기적이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오히려 기적 같은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일상의 기적이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말입니다. 말. 우리가 늘 말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말 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경우. 그래서 말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설교로 말 한마디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우리 교회에 여성도가 남편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다가 그 남편이 전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던 그분이 술을 끊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내가 교회 다니게 되면서 이제 술 끊었다고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고 속회에서도 교인들에게 그 고백도 하고 간증도 하고 사람이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늦게 연락이 없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도 꺼져 있고 그때
그 성도님 마음에 남편이 또 술을 마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도 들어오질 않아요. 정말 간증도 하고 그래놓고 이게 뭐냐, 뭐 화도 나고 너무 좌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정이 한참을 지나서 남편이 현관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나가서 남편에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위선자, 거짓말쟁이. 남편이, 아내가 갑자기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한참을 이렇게 쳐다보더랍니다.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그냥 씻고 잠을 잤습니다. 분명히 술을 밤늦게까지 마시고 온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술 냄새가 나질 않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직장으로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직장에서 아주 안 좋은 일이 그날 저녁에 있어서 뭐 밤늦게까지 그 문제를 수습하느라고 정신없이 지내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그냥 뭐 거두절미하고 그냥 거짓말쟁이 위선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걸 듣고 이 남편이 그냥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말 한마디가 무섭습니다. 정말 마귀 역사를 담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우리 교회 교우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결혼하고 교회를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혼의 아픔을 겪고 아이도 둘이나 있는 분인데 이제 결혼을 할 남자분과 결혼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남자분은 공무원이고 또 30대 초반에 아주 잘생기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초혼이에요. 도대체 부모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가족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숙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방에 어느 교회 권사님이신 어머님이 뭐 극구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어머님 심정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른 조건은 다 포기하겠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 기도하는데 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니겠냐.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제 여자와 아이가 둘이 있다는데 내가 그 사람을 받아주면 그러면 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런데 그 권사님은 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자꾸 세 사람의 영혼, 세 사람의 영혼 그러니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용납이 되도록 해 주시든지 주님 두 쪽에 하나는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내 독생자를 주었지 않냐. 근데 너는 나에게 내 마음을 줄 수는 없냐. 그래서 그냥 거기서 통곡을 하고 꼬꾸라지고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허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했으니 이제 연락을 했어요. 만나러 오라. 그래서 만났어요. 처음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했던 말이 잘 왔다. 너를 보니 딱 내 며느리라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고는 이제 교회를 나오셨어요. 세상에 그보다 더 놀라운 전도가 어디 있겠어요. 참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시는 분이 됐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영혼을 또 살려요.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영혼을 살리는 기적이 우리가 늘 쓰는 말 속에 있다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밑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인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마침 산에서 내려오셨으니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서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치지 못했는데 당신이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더 발작을 해서 그냥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당황해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 이 아이의 아버지의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에 아주 심히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저 그냥 누구든지 그런 말 할 수 있을 만한데, 그죠? 그런 처지가 되면 그렇게 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걸 엄히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말을 급히 바꿉니다.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믿나이다 그래놓고 또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든지 내가 말 표현 하나라도 믿음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된 기사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실 만한 문제인데 우리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을 너무너무 책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 안 하면 우리도 수없이 믿음 없는 말을 쏟아냅니다. 죽겠어, 못 살겠어, 뭐 끝장이야, 뭐 불가능해. 하여튼 우리도 믿음 없는 말, 믿음이 담기지 않는 말, 뭐 생각해보고 어떤 판단해보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도 믿음은 전혀 없는 말, 그런 말을 쏟아내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때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어느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뭐 요즘의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것을 듣다가 못해서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막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안 믿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서 쳐다보더래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거의 원수가 됐대요. 네. 사실 그 목사님도 사실 그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 들으니까 뭐 마음이 어떻게 좋기만 하겠어요. 참 그렇게 말하신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죠. 주님의 마음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서도 말하는 게 전혀 믿음이 없는 말들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부모들은 특히 자녀들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제 좀 크면요, 여러분들의 실상이 다 드러나요. 그때 뭐 어땠다, 그때 어땠다 다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그때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였는데 말을 전혀 믿음 없는 말을 해도 우리 애들이 죽을 때까지 우려먹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정말 말 잘해야 돼요. 집에서 아이들 듣는 앞에서 내가 이 말이 정말 믿음의 말인가.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느 목사님이 30년 전 신학생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병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어느 의사가 한 3개월 정도밖에는 못 살겠다 그런 진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참 난감하더랍니다. 그때 마음의 기도 중에 생각이 내가 죽어도 전도하다가 죽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신학생으로서 내가 뭐 목사가 되고 이럴 수는 이제 없게 돼 있겠지만 3개월 있으면 죽는데니 그래도 내가 전도하다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면목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시골 농촌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어느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집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산을 이렇게 하나를 넘어가야 될 그런 고개를 지나가야 되는데 밤은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그 고개를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더랍니다. 근데 저 뒤에서 차가 하나 오더래요. 마음속으로 아, 좀 차를 세워서 나 좀 넘어가게 태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 어둑어둑한 밤에 산길에 허름한 차림에 어떤 남자가 태워달라고 그러면 누가 태워주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보기만 하고 태워달라고 이렇게 손짓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차가 지나가다가 조금 앞에서 딱 멈추더래요. 그러더니 창문을 내리고 뒤로 이렇게 오더니 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전하느라고 내가 못 봤어요. 너무 미안해요. 아니 이 밤길에 이 어두워지는데 어떻게 그냥 가시려고 하세요? 제가 가시는 데까지 내려다 태우다 드릴 테니까 타세요. 이랬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보니까 그 차 백미러 이렇게 조그만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더랍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분이 가면서 뭐 이런저런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더랍니다. 자기가 딴 생각하고 가느라고 미처 못 봤다고 그게 무슨 큰 죄가 되는 것도 아닌데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미안하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30년이 지나서까지 그 기억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그때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혹시라도 나에게 교회를 가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으면 아마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담아서 건네는 말 한마디가 영혼도 살리고 기적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베드로가 격분했습니다. 그럴 리는 없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거의 뭐 기절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너무너무 강하게 주님께 대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세 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한다는 게 이게 뭐 이 정도라면 우리가 꼭 믿음으로 말해야 될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 중에 말 한마디가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면 참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지만 그게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 걸까? 말은 믿음으로 했는데 사실 그 다음에 뒤집어진 적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그가 그 고백한 대로예요. 당장은 실패한 것 같고 안 된 것 같아도 베드로가 어떻든지 주님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을 자꾸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처음에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믿음으로 말을 해봐야 소용없네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받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 드린 고백, 결단, 나는 혹시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 뵐 면목이 없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그는 고기잡이하러 떠났습니다. 주님도 나를 더 이상 신용 안 하실 거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그 자리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물으셨어요. 좀 엉뚱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이렇게 좀 영 적합지 않은 질문을 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을 사랑한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능력이 있어요. 그 고백이 사실 그 고백을 함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죄에서 놓임을 받습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세 번 함으로 세 번 부인했던 죄에서 놓임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고난을 이길 힘이 됩니다. 베드로가 그 이후에 사도로서 교회를 책임지고 성도들 목양합니다.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시대에는 엄청난 고난이에요. 결국은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지요. 자,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시키시는 것,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도 시키실지도 있어요. 그때 그 고백이 여러분을 지켜요. 또 하나가 축복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축복이에요. 사실 아무에게나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안 합니다. 모든 것을 바치라고 말 안 합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나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그건 축복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냥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매일 일기까지 써보자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도 우리 스스로가 잊어버린 일이 많습니다. 지나고 하나님이 그 고백대로 어떤 일을 이루셨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그렇게 연결된 일인 줄도 모르고 지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기록을 해보자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을 하든지 꼭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말하는 습관을 우리 들여야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은 항상 믿음 없는 말이 나와요. 아우, 짜증나.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나오는, 짜증나니까 짜증나 이렇게 나오죠. 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말을 하다가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스스로 내차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무슨 말이 내 속에서 나올 때 일단 한번 딱 멈추어서 기도하고, 주여, 이거 주님이 주시는 말입니까? 주님도 짜증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확인한 다음에 주님이 그건 내 말이 아니다 싶으면
입에 담지 않는, 이거 엄청난 훈련입니다. 이제는 기적을 일으키는 말을 하리라.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말을 내가 하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부터 살아야 합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8절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체험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들도 할 수 있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 보고 나가라고 해도 전혀 귀신이 나가질 않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탁 두려움이 오고 그리고 의심이 왔어요. 안 되나 보다. 우리는 안 되네. 이런 생각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너희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이전에 체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에는 능력을 행했다 하더라도 기도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도가 무슨 뜻이죠?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어떤 능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일 뿐입니다. 어제까지는 기적을 행하여도 오늘 역사는 오늘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크다 작다는 것은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믿음이 작다는 것은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이고, 믿음이 크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자,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나면 정말 세상도 다 이길 것 같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한순간에 또 완전히 좌절하는, 그러니 믿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 상황을 보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기적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순간순간 믿음이 뒤집어집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안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해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기적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다가 초점을 맞춘 사람은 상황과 여건이 어떤 변화가 오든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은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지면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거죠. 충만한 분위기 가운데 있든지 썰렁한 분위기 가운데 있든지 초점을 환경과 여건과 어떤 기적에다가 초점을 두면 계속 믿음은 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그 믿음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 지금도 주님은 함께 계세요. 문제가 산더미처럼 크든 아니면 아주 작아 보이든 그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어떤지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게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영적 분위기였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이런 예배당도 없었고
읽기 교인도 많지도 않았고 성경책조차도 없었고 그랬던 초대교회가 당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사실 엄청난 능력의 사람인 겁니다.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기도가 말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면 기도하면 말이 달라져요. 기도 안 해도 말이 달라져요. 믿음의 말, 기도에 달려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이상하게 말에 믿음이 담깁니다. 기도가 없으면 이상하게 말에 믿음이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교회 일 하다 보면 회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힘든 것이 회의예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죠? 회의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유를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회의를 한 시간 하기 위해서 기도는 얼마나 했느냐. 10분도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 오늘 회의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1분도 안 돼, 1분도. 기도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1분도 안 한 거예요, 사는데. 회의는 그러고 한 시간을 해요. 그러니 그 회의 때 믿음의 말, 은혜의 말, 하나님의 역사의 말, 그런 말들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30분 회의할 거면 30분 기도하고, 1시간 회의할 거면 1시간을 기도, 적어도 그 이상을 못해도 그렇게 기도하면 회의 때 말이 달라져요. 믿음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 가지 감사한 건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때 그렇게 했나 싶을 만큼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교회의 간증이 됐고 또 지금의 교회가 되게 한 어떤 씨앗이 됐어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진 거죠. 제가 1995년에 미국 큰 교회들을 이렇게 순방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미국 갔었던 중요한 이유는 미국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요즘에 찬양하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 예배 갱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제 어릴 때 생각하면 그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라고 그래, 찬송가, 복음성가 뭐 그런 정도, 부흥회 때 부르는 복음성가, 주일 예배나 이런 때는 그냥 찬송가 하나 정도 부르는 정도 그랬는데 사람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거의 반 이상을 찬양만 하고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막 일어나면서 미국 교회가 막 새로워지는 것을 한번 우리도 참관하려고 갔었어요. 가보니까 정말 미국 교회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더라고요. 아, 우리 한국도 이렇게 변화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예배 전체를 변화시켜 나가게도 됐는데 그 미국 탐방 여정 중에 시카고에 갔는데 시카고 제일 감리교회에 갔어요. 미국인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시카고 제일 감리교회가 아니고 그 UMC의 시카고 제일 감리교회를 갔어요. 근데 가면서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지금 가시는 교회는 이번 일정 중에 유일하게 부흥이 되었다가 부흥이 사라진 교회입니다. 그동안에 쭉 다녔던 교회는 새로운 예배로 교회가 막 부흥되는 교회. 가보니까 벌써 생동감이 있고 그 자체가 기쁨이고 뭔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엉뚱한 질문도 하지 말고 가서
그냥 침체 온 교회. 부흥이 한때는 시카고 전체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많은 사람 수천 명이 모이던 교회. 그런데 지금은 거의 교인이 없는 교회. 그 교회를 왜 하필이면 그런 교회를 감리교회로 집어서 갔는지 참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우선 다른 데와 다른 게 예배당 본당이 열쇠로 잠겼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인을 찾아가지고 또 찾는데도 또 한참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한참 지나서 관리인이 와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우리가 이 교회를 탐방을 왔다 그러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문을 열어주고는 보니까 아주 고전적인 예배당, 한때는 정말 대단했을 것 같은 그런, 정말 그런 품격이 있는 그런 강단, 의자, 시설들, 그래요. 그런데 문은 잠겨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썰렁해요. 왜? 사람이 모이질 않아서 그 본당을 쓸 일이 별로 없는 교회니까. 그때 기도, 그 예배당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부흥이 있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부흥이 있는 교회와 아닌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분위기가 다른가를 그렇게 극명하게 보았어요. 바로 그 전날에 뜨겁게 부흥되는 교회를 가서 그 다음날 부흥이 그친 교회를 가서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공기가 달라요. 공기가. 근데 이 공기가 무슨 공기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스펄전 목사님 대단했던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만 명 이상의 예배당, 모이는 예배당, 우리 교회가 한 2,500에서 3,000명 좌석인데 만 명이라면 이 예배당의 거의 4배 이상의 예배당을 그때 당시에 이미 지었던 그 예배당.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회를 탐방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항상 보여주는 게 그 큰 예배당이 아니고 지하층에 있는 기도실이었어요. 거기에 가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 목회의 비밀은 바로 여기 기도하는 이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저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교회도 이제 쇠락합니다. 사람들은 거의 모이지 않고 어느 목사님이 일부러 물어물어 찾아갔더니 주일 예배 한 200명도 안 모이더래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하면 스펄전 목사님 돌아가시고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니까 교회 전체는 그렇게 무너진 거죠. 주님을 주목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기도, 솔직히 요즘에 기도 잘 못하면 말하지 마요. 마스크 쓰고 다녀요. 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 나가서 말할수록 하여튼 믿음 없는 말만 계속 나와서 뒤집어지니까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그나마도 다행.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나는 말 안 해야 된다 생각해야 돼. 무슨 내가 생각할 때 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러기 답답하면 기도를 하고, 네, 정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무슨 말이든지, 왜? 기도하면 말이 달라지니까,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니까. 어느 목사님, 그것도 참 그 교회 전통이죠. 방언이 뭐 악령의 역사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고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결혼할 때 기도할 때 이제 아내를 택하는데 조건은 하나예요. 방언하지 않는 여자. 그게 그 목사님의 아내 택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방언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아내 사모님이 너무너무 난감하더래요. 이제 와서 이혼할 수도 없고 아내는 방언을 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물었대요. 당신 어떻게 방언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혀가 꼬여서 방언이 나오대. 신경 쓰지 마 했어. 근데 그 말이 이 목사님한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왜? 방언을 하는데도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혀가 꼬이대. 신경 쓰지 마 했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막 방언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나오던데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죠? 그래서 방언이 꼭 나쁜 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신도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당신도 방언을 하게 됐다. 기도 진짜 기도하는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에 믿음이 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이 믿음과 일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말을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날 말을 하기는 하는데 믿음이 안 담긴 말이니까 그렇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 갈 때마다 가장 은혜 받았던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찬송이었대요. 뭐 찬송가에도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울고 그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그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래서 수련회 송이었어요. 수련회 송. 수련회의 아주 대표적인 찬송. 결단 찬송, 회개 찬송.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울었고 수련회 때마다 그렇게 회개했고 그랬는데 뭐가 잘못되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가사는 그래요. 그리고 그 가사 때문에 은혜 받고 회개를 했는데 실제로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주님 전 안 죽었어요. 주님 저 죽을게요. 이제는 죽을게요. 주님 제가 이제는 내려가면 진짜 죽을게요. 그때 회개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었대요. 고백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속마음으로는 안 죽었어요. 내가 안 죽었어요. 아직도 안 죽었네요. 또 안 죽고 왔어요. 주님 이제는 죽을게요. 그러니 그때는 막 은혜 받은 것 같고 결단한 것 같아도 내려가면 또 다시 또 아무 은혜 못 받은 사람처럼 옛날처럼 그렇게 돌아가고 또 수련회 갔다 또 그 찬송 부르면 또 내가 고백은 죽었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마음으로는 나 아직도 안 죽었어요 이렇게 나온 것. 그러니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도 역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까지 사랑하신다. 우리도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고백이 믿음이 뒷받침이 안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우리가 알지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그런데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수시로 하면서도 은밀한 죄를 짓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취해야 그 고백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 속에 이 말 한마디의 기적이 계속되게 해주옵소서.
늘 말하고 사는데 이제는 이 말에 믿음이 뒷받침되게 하소서. 이제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나 해도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한 다음에 말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 제가 그렇게 계속 살아보겠습니다. 제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이 말과 고백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보담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보담 없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말만 하겠습니다.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져도 주님 제가 정말 죽기까지 믿음으로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주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말만 하겠습니다. 주여 제 입술을 지켜주소서. 주께서 책임져 주소서. 믿음의 말만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님 같이 하소서. 하나님 갈망하며 갈급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마음에 깊게 하나님 부어주소서. 한마음이야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말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이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말, 하나님 그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소서. 주님 알게 하소서. 주님이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의 주님을 원합니다. 그가 내를 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가 내를 도와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손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 먼저 말부터 바꿔지게 하소서. 하나님 고백부터 달라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아름다운 주님의 손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갈급한 우리의 마음을 기억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능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 역사하신 주님, 충만하신 주님, 주로시는 주님, 은혜를 사로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주님, 그가 은혜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분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 주님 주님 말부터 달라지게 해 주옵소서. 말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부터는 무슨 말을 하든지 기도하고 말하게 해 주소서. 주님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부터 다스리고 말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주님의 손에 사로잡아 주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 그 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해주시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해주시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 일터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무슨 상황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말하게 되기를 원함. 하나님 먼저 마음을 지키고 말하게 되기 원함. 아버지는 무슨 말이든지 주께서 시키는 대로 말하게 되기 원함.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하게 되기 원함.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여 잡으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여 역사하소서. 오 놀라우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능한 손에 은혜의 손에 살을 잡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관해 주시기를 원함.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가 내를 도와주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 하나님의 주의 믿음을 하나님 역사를 도와주시 오늘도 하나님 주여을 짚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짚습니다. 하나님 고백을 짚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용서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이제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내려오시고 몸에 병든 이들 정말 기도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신 분들은 내려오셔서 기도 제목을 쓰시고 안수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텐데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분들 하나님 오늘 내 입으로 고백한 이 고백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말 한마디의 기적이 실제로 체험되게 해 주소서. 오늘 주께서 그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신 분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주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님 저에게 깨닫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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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놀라우다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 내가 금시하소서. 하나님의 자식과 주의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하소서. 하나님 기도의 문을 활짝 여소서. 하나님 성도들에게